반갑습니다, 은우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저 은우 씨 마이크 가져다 드릴게요. 우리 은우 씨 어떠신가요?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와 계세요. 일단 여기 계신 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틱톡 모델, 틱톡커 인싸가 되고 싶은 차은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틱톡 모델 차은우와 함께하는 대흥민고 프로젝트 오늘 함께 이벤트 진행해 볼 텐데요. 네. 오늘 준비한 순서가 정말 많고 이야기 많이 나눠야 되거든요. 네, 네, 네. 저희가 앉아서 차분히 진행을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은우 씨? 너무나 멋지죠? 내가 제일 가까이지롱. 자, 얼굴 천재, 비주얼 남신. 그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정말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직접 보니까 우리 은우씨 어때요? 사실 이렇게 현장에서 네네. 직접 반응을 얻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항상 가장 좀 설레고 좀 기분 좋은 순간이 이렇게 팬분들이랑 많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 가장 떨리고 좀 설레는 네. 순간이에요. 그래요? 우리도 떨리는데 똑같구나. 네? 우리 지금 똑같네요. 우리. 예, 어머 좋네요. 아니 은우 씨, 저 이런 질문은 조금 네. 외람될 수도 있는데 네네네. 우리 은우 씨는 본인의 외모 중에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나는 다 마음에 드는데. 저는 네. 네. 오늘은 좀 색다르게 해보려고요. 뭐요?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거요? 네. 마음에 드는 건 제 다리, 허벅지. 다리? 아니 지금 오후 1시 10분인데 어머 세상에. 왜요? 이유를 여쭤도 돼요? 아니 이게 원래 제 컴플렉스라고 항상 얘기했던 부분인데 네네. 너무 좀 두껍고 바지 핏이 안 예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젠가 어떤 글귀에서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안 된다, 승화시켜야 된다, 장점으로. 그래서 읽어서 오늘은, 오늘 이 질문에서는 장점을 한번 이 다리, 허벅지로. 그럼요. 우리 책도 읽어요, 우리 은우 씨. 멋집니다. 저도 오늘 책 한번 읽어야겠어요, 은우 씨를 본받아. 아니 그러면 반대로 설마 혹시 진짜 레알 거짓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그럼 오늘은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예전에는. 그럼 저는 예전에 장점이라 얘기했던 눈. 눈? 네. 눈이 그러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으로 오늘은? 네. 좀 혼내줘야 돼요. 아니 얼마 전에 촬영을 할 일이 있었는데 네네. 저거 원래 눈을 좀 잘 뜨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촬영한 거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눈이 좀 작가님도 그렇고 되게 졸린 눈 하고 있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장점이라고 칭찬해줬더니 조금 게을러진 것 같아서. 그 작가님이 누군지 일대일 면담을 좀 하고 싶네요. 제가. 아니 제가 봐도 근데 조금 피곤해 보였어요. 아 지금. 그랬어요? 네. 아니 근데 그런 눈이어서 더 수많은 여심에 진짜 어택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맞죠? 맞습니다. 지금도 뭐 눈을 한 680개 정도 박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크게 뜨고 하려고요. 아닙니다. 예. 크게 뜨고 저희를 담아간다면 좋겠네요. 담아갈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실 은우 씨는 정말 뭐 얼굴 잘생겨, 똑똑해, 겸손해, 연기 잘해, 노래 잘해. 정말 만능 엔터테이너로 단연 우리 차은우 씨를 꼽아도 전혀 소색이 없는데 처음에 우리 이 틱톡 모델 제의가 들어왔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봤던 아무래도 아이돌이고 그렇죠. 이쪽을 하다 보니까 네. 약간 사진 찍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뭐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사진이 안 예쁘다가 나올 수도 있지만 관심이 많아요. 어플 예, 예. 같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관심 있게 보고 있던 어플인데 그거 제의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뿌듯하고. 그래서 제가 붙이고 다니잖아요. 오! 우와! 진짜 완전 틱톡커네! 우리 은우씨. 야, 좋습니다. 네. 틱톡을 사랑하는 우리 틱톡의 모델, 틱톡의 얼굴 차은우씨 답습니다.